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동물응용과학자 김명석 교수입니다. 반려동물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보호자도 행복, 반려동물도 행복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합니다. 반려견 교육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조건 재밌어야 합니다. 보호자도 재밌어야 하고요. 강아지도 재밌어야 합니다. 인내심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강아지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반려견에 대한 성격과 기질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강아지가 내성적인지, 우리 강아지가 외향적인지, 또는 우리 강아지가 독립적인지 아니면 사회적인지, 이러한 기질, 성격들을 파악해야 정확하게 어떻게 교육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강아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주죠. 또는 칭찬을 하기도 하고 관심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바로 주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즉시성인데요. 반대로 처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행동을 우리 반려견들이 했을 때 바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의 효과, 또 처벌의 효과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 머릿속에 미리 보상을 언제 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보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이밍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일관성인데요. 사실 일반적인 우리 보호자님들께서 강아지 교육 또는 훈련에 있어서 우리 반려견들을 대할 때 이 일관성이 가장 제가 보기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사실 이름을 부를 때도 필립 또는 필리바, 필립이 그때그때 다르게 부를 때가 많아요. 사실은 이름은 하나입니다. 필립이면 필립, 모든 가족분들이 일관성 있게 같은 이름을 불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혼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혼내고 어떨 때는 혼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반려견들의 경우에는 헷갈립니다. 혼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가족분들이 이름을 부를 때 또는 처벌을 할 때 일관성을 가지고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교육, 훈련을 굉장히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타이밍도 중요하고 일관성도 중요한데요. 그 다음은 저는 이 바로 칭찬할 때의 목소리 톤입니다. 어떤 목소리 톤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강아지들이 적극적으로 아, 나 정말 잘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 별로 반응이 없네, 리액션이 없다라고 하면은 강아지들도 별로 흥미를 갖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즐거운 교육, 즐거운 훈련이 되려면 이 목소리를 굉장히 조금은 흥미롭게 또는 굉장히 관심을 주는 또는 어떤 리액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목소리를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이톤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들면은 굿 보이, 옳지, 아 이뻐 이런 느낌으로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저도 굿보이, 굿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저의 진심을 전하고 싶은 거죠. 우리 반려견들에게 우리 보호자님들의 마음 또는 보호자님들의 관심을 전하는 이 목소리가 저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안 돼의 경우에는 제가 방금 전에 굉장히 조금은 높은 톤으로 얘기했는데 안 된다 또는 제지한다라고 하는 톤의 경우에는 약간 낮은 톤으로 해줍니다. 안 돼 또는 하지마 또는 헤이 이런 조금은 늘리면서 톤을 조금 저톤으로 해주신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적절한 동기부여입니다. 사실은 강아지마다 그리고 견종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기호가 다 다릅니다. 특히 대형견들의 경우에는 먹는 것을 좋아하죠. 또 중소형견의 경우에는 장난감, 또 어떤 강아지는 스킨십, 또 어떤 강아지는 칭찬을 좋아합니다. 이렇듯 반려견 교육이나 훈련 시에는 반려견이 좋아하는 것을 이용해서 교육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보상과 벌이라는 개념을 교육 훈련에 이용한 것은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왔다고 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조작적 조건화라고 합니다. 자, 특정 행동을 원하고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고 싶다면은 그 대상이 좋아하는 것을 줌으로써 그 행동을 능숙하게 반복적으로 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원치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없애려고 할 때는 싫어하는 것을 추가해서 그 행동을 감소하거나 없앤다는 개념을 처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강아지들이 교육이나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변동 비율 강화라고 합니다. 자, 다른 개념으론 부정 강화, 부정 처벌도 있습니다. 자, 부정 처벌은 좋아하는 것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제거함으로써 원치 않은 행동을 감소하거나 없앤다는 개념입니다.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과 동물의 학습 원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상이란 개념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처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려견 훈련사 또는 행동 전문가마다 다르니까요. 자, 영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은 주무부서에서 반려견 훈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전강화 훈련으로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것이 부작용이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벌 주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처벌은 현행범일 때 주어야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무의미합니다. 처벌은 감정이 개입되지 않아야 하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감정을 이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처벌을 줄 때 우리가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강아지들에게 처벌을 주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사람도 강아지도 처벌을 지속해서 받게 되면 익숙해져요. 오래전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체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체벌에 익숙해지죠. 그리고 맞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처벌의 강도에 익숙해져 점점 처벌을 주는 쪽과 받는 쪽은 그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처벌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공격성을 유발하고 강아지의 몸짓 언어를 숨기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예상치 못한 공격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묶여 키우는 강아지의 줄이 풀리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을 못하는 거죠. 처벌이 필요하다, 아니다. 이건 어떤 훈련 방법을 사용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긍정강화 훈련, 보상 기반 훈련을 사용한다면 처벌을 사용 안 하거나 자제할 거고요. 또 혐오 기반 훈련을 사용한다면 잘못했을 때 신체적 처벌이나 음성 처벌을 주로 사용하겠죠. 그건 개인적인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보호자가 직접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보호자와 반려견이 행복하게 반려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효과가 없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죠. 물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야. 만약 처벌을 한다면 현장에서 처벌할 일이 보일 때 해야 하고요. 처벌을 한 후 잠시 후에 장소를 옮겨 강아지와 화해의 시간 또는 실내 회복의 시간을 만드는 것을 권합니다. 강아지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떨 때는 이 스트레스를 숨기고 어떤 경우에는 표현도 하기도 하죠. 동물에게 스트레스는 치명적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눈송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작은 눈덩이가 되고 나중에는 큰 눈덩이가 됩니다. 작은 스트레스 요인이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되죠. 저는 모든 동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각각의 종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 있고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 이상행동, 정형행동이 나옵니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피해를 주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거죠.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있으면 사람은 몸에 이상이 생기죠. 원형 탈모가 생기기도 하고요. 개나 고양이도 같은 원리입니다. 파충류, 양서류, 조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보이는 강아지들은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산책하고 달리고 놀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요.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반려생활은 반려인이나 반려견 모두 행복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되면 서로 힘들죠. 반려견과 하는 산책이 반려인에게 운동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이 반려생활의 긍정적인 면이기도 하고요. 산책 중, 운동 중, 반려견과 같이 할 수 있는 놀이를 중간에 한 번씩 해보면 어떨까요? 물론 목소리는 즐겁고 행복함이 배어나오는 목소리가 되어야겠죠. 옆에 지나가던 분들이 쳐다볼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목소리를. 산책 중 음악을 듣거나 핸드폰을 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산책 중에 집중하지 않아 다친 분도 계실 거고요. 반려견이 다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최근 목줄이 풀어진 상태에 있는 소형 반려견과 자전거를 타고 가던 분이 사고가 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호자들의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호자, 반려견,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산책 중엔 반드시 집중해주세요. 개는 무리동물이다 또는 늑대의 후손이다. 늑대의 무리는 엄격한 서열로 나누어지는 사회이다. 보호자들이 무리의 리더가 되어 개를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 개라는 동물에 대한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죠. 중요한 점은 개들은 사람과 상호 도움을 주면서 살아왔고 그래서 원래의 조상이 가지고 있었던 사냥 본능이 많이 감소하였죠. 반려견들은 일도 많이 줄어들었죠. 과거에는 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건강하게 보호자 옆에서 지내면 되니까요. 개의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황금시대죠. 예방주사에 전용 침대, 전용 유모차, 전용 우유 등 보호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줍니다. 경쟁관계도 물론 아니고요. 베푸는 사람과 베품을 받는 강아지인데 서열을 논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빠, 엄마, 누나, 형 같은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더는 조직을 위해, 무리를 위해 냉철하게 판단하고 손익을 따질 수 있지만 보호자는 가족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나는 어떤 보호자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